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경기 포천시 내촌맹각 갓팽군 상면 그리고 남양주시 수덕면에 걸쳐있는 주금산을 가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주금산 등반을 해서 꼭대기 가냐, 그것이 아니고 남양주시 수덕면에 있는 수동계곡을 잠시 보겠습니다. 몽골문화촌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쪽에 수동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만 잠시 보겠습니다. 특히 이쪽에는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사유지 카페나 그렇지 않으면 펜션을 이용하시면서 수동계곡을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동계곡 아래로 한 대를 가보겠습니다. 아, 산세가 정말 좋습니다. 그림이네요, 그림. 아, 이렇게 해서 네, 걸어서 바로 계곡 쪽으로 한쪽 내려가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계곡으로 잡아봅니다. 아, 나무와 그 숲불 사이 저 밑에 계곡이 보입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야 바위와 물이 섞여서 흐르는 그 계곡의 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를 살짝 비껴서 옆으로 살짝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 여름이라 그런지 벌레가 많네요. 파리여, 모기여, 알 수가 없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일단은 계곡의 모습을 봐야 된다. 드디어 계곡을 봤습니다. 이쪽은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수동계곡입니다. 사유지를 살짝 비껴서 옆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로 통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동계곡에 오셔가지고 지금 저 위에서 물놀이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 장마가 오기 전에 제가 들렸었는데 이렇게 계곡이 아주 맑고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아주 물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수동계곡의 일부분을 오늘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수동계곡의 하부를 봅니다만은 아, 물놀이하기 힘듭니다. 오늘은 수동계곡을 쳐다봤습니다.